오케이. 민준이도 열심히 잘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금방 끝날 거예요. 오케이. 자, 너 오늘도 혹시 못했어? 아니요. 오늘 했어. 어. 너는 사용할 수 있어? 스마트폰 앱? 뭐가? 스마트폰 앱으로 공부할 수 있어? 네. 민철이는 근데 왜 못했어? 앱이 지워져. 오케이. 자, 그래서 1에 4 하게 됐네요. 오케이. 큰일 날 뻔했어. 그치? 오늘까지 안 했으면 우리 민준이 특별 선물을 또 받을 뻔했죠. 그치? 오케이. 오케이. 보겠습니다. 달려갈 준비 됐죠? 자, 그래서 얘는 의미 제시로 확인합니다. 나뭇잎은 뭐다? leaf. leaf. 쓰는 방법은? 질러 질러.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. 자, 뒤에 이거 다 들어가면 뒤에 뭐라고? I F 이렇게 생겼던 것 같아? 아닌 것 같아? 그럼 다시 기회 줄까? 네. 어, 다시 L 네. 집에서 써봐야 되겠지, 그치? 공책에다 그게 제일이겠지. 네. 오케이. 이번엔 이렇게 생겼던 것 같아? 네. 그래? Please. 아, 큰일 날 뻔했어. 딱 맞을 뻔했어. EA, 잠깐만. EA는 뭐가나 뭐가 된다? E나? 네. A가 된다. 어, 도원이 왜? 뒤에 다가 들어간 하다시에요. Please. 오케이. 그럼 바다는 하다시일까? 아니요. 바다는 뭘까? 그 행동을 의미하면 하다시에요. 행동을 의미하면서 다로 끝나면 하다시겠지? 그 다음 단지는 jar. jar jar 쓰는 방법은 오케이. 이렇게 생겼던 것 같아? 오케이. 그렇죠. 이렇게 생겼던 것 같으면 눈이 삔 거죠. jar 이놈 시키야. 이렇게 생겼죠. 되게 좋아하네. 됐습니까? 이게 jar야 이놈아. jar 안녕하세요. 오케이. 그래서 A가 A 됐습니다. jar 다음 얘는 뭐죠? 안 돼요. 키죠. 오케이. 쓰는 방법은? 그렇죠. 키 이렇게 생겼죠. 두근두근 하다 나도. 키. 어? 틀릴까봐. 다음 얘는 뭘까요? 라이언. 쓰는 방법은? 오케이. 이렇게 생겼던 것 같아? 라이언. 라이언. 됐습니까? 오가 내는 네 가지 소리. 뭐 똑바로 해. 쭈뼛쭈뼛 거리지 말고. 뭐? 오우. 오. 아. 중에서 뭐 됐어 여기? 그럼 이건 뭐야 이렇게면? On. 아이건 뭐 됐어? 아이 내 이름을 불러줘 했지. Lion. Lion. 오케이. 그 다음 왕은 쓰는 법? NG가 뭐 된다? 응. King. King. 오케이. 여는? Kite. 쓰는 법은? K-I-T-E. Kite. 그 다음에 호수는? 뭐라고? 레이크. 뭐라고? 레이크. 레이크. 쓰는 법은? 레이크. 이렇게 생긴 것 같아? 어? 자신이 없어? 레이크. 네, 자신이 없으면 딱 밤이야. 그 다음 제트기는? 제트. 쓰는 법은? 오케이. 민준이 너 계속해서 보면 E가 내는 E랑 A가 내는 E랑 막 섞어서 쓰는 경우가 있어. 달라. 알았어? 여기 Jet 할 때 O에 E죠. 그러니까 이거죠. J-E-T. Jet. 오케이. 그 다음 계속해서 I는 Kid. 쓰는 법은? K-I-D. Kid. Kid. 오케이. 그 다음에 Jump. 쓰는 법은? J E M
이 끝. 제멘은 제멘. 아, 이 대신 P야. 여러분, 잼프네, 잼프. 잼프. 잼프 같은 소리 하고 있니? 점프잖아. 점프. 그래, 안 그래? 유가 내는 세 가지 소리. 유, 우, 어 중에서 뭐 됐어? 어 됐죠. 점프. 오케이, 그 다음에. 레몬. 쓰는 법은? L, E, M, O, N. 그렇지. 레몬이네, 레몬. 레몬. 오케이, 잼은? 잼이고 쓰는 법은? J, M, A. A, M. I, A, E, G. Jam. Jam. Okay. 하여튼 뭐 계속 이어서 합니다. 다 끝났죠? 선생님이 쪽지로 뭐 할지 보내줬어. 됐습니까? 책도 놔두고 가면 딱 밥이다.